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따뜻하게 보내세요. 그럼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오케이. 왜 이래? 쇼챔피언의 이번에 드디어 무대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리허설하기 전이고요. 그리고 오늘 의상은 보다시피 뮤비에 나왔던 의상입니다. 상호는 이 의상을 처음이 보죠?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의상을 좋아합니다. 사실 이거의 진가는 후드를 썼을 텐데. 잠깐 써주시겠어요? 아 네. 이 의상 후드가 되게 멋있어요. 이야 멋있다. 쓰고 하는 게 멋있긴 해. 야, 오늘 귀치 디테일이 살아있다. 아 네 귀치. 집 되게 특이하네요 진짜. 지퍼가 잠기다 말았어요. 방금 화장실에 갔을 때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했는데 소리 들려가지고 계속 어디서 소리 나는 걸 찾았었어요. 좀 오늘 문을 열심히 해보자. 근데 오늘 보리스 이게 모자가 리허설 해보고 별로면 벗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마이크에 걸릴 수가 있기도 하고 리허설 일단 보고 괜찮으면은 하고 안 괜찮으면은 벗으려고 합니다. 되게 멋있는 책이에요. 약간 진짜 아포칼립스를 연상케 하는. 여기 커플도 이렇게 있고 챙길 게 아주 많습니다. 저는 사실 유기책 중에 이게 가장 멋있어요. 이게 가장 컨셉추얼하고 저희의 매도상으로 잘 어울려서. 조명, 오늘 조명 담당. 다르지 않아? 제가 정말 좋아했던 책인데 이렇게 음방에서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마음에 드는 의상을 입고 음악방송의 무대 손만큼 오늘 음방 무대 진짜 멋있게 진짜 보여주고 가겠습니다. 밀고 조각 좀 할게요.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오케이. 진짜 이 약물 가면 2분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런 약간 기능성 같은 거는 건우 형이 제일 잘할걸요? 건우 형이 웨이트 운동은 안 하는데 그런 코어 운동은 가끔 해요. 저는 뭔가 기능성 운동에 갑자기 관심 생겨가지고 요즘 줄넘기 하고 있거든요. 그 카운트를 어떻게 하냐면 100개마다 카운트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제가 50개나 아니면은 90개에서 이게 끊기면은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2,000개씩 하고 있죠. 진짜 옛날에는 한 40개 하고 계속 끊기다가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집중 딱 해서 하면 200개까지는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저희 저스트비의 쇼 챔피언 무대가 끝났습니다. 박수! 네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생방 우리 올리비 분들이 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무대 더 열심히 파이팅 있게 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yeah, 그럼요. 네 저희 미국에서 바로 날아온 착장이죠. 맞습니다. 미국에 그 먼지가 오랜만에 묻어있다고요. 오늘 모든 무대 진짜 멋있게 했으니까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저희 남은 음악방송 활동 열심히 멋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활동까지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스트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리랑에 온 지민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했어요. 라디오도 했고요. 센카터 형이랑 그리고 이제 뭐 한 게 무슨 시크릿 투어? 시크릿이야 시크릿 투어도 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좀 있으면은 심플리 케이팝 이제 저희 매드사 무대를 바로 갈 겁니다. 생방송이죠. 이번 활동 때 정말 노래가 좋아서 힘이 막 납니다. 그리고 아 맞아 오늘 유스도 이제 산옥으로 했는데 아 제 유스가 무대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콘서트에서만 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좋은 기회로 음방에서도 한번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 안무가 있는데 여기 안무를 안무로 따지면 여기가 제일 좋고요. 제일 좋은 부분은
도현이 처음 시작할 때 철이 없어서 그분이 찾아줬어요. 네, 아주 좋은 곡이니까요.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저희 음방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스페셜 영상도 한번 보시고 그 유스 스페셜 영상이 제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합류한 멤버거든요. 네,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네, 새롭게 합류한 멤버여서 제가 없어요. 유스 앤서 아무튼 제품이 잘하고 오겠습니다. 어때 음방에서 유스 앤서 너 곡이잖아. 재밌던데. 재밌던데요. 오케이, 오늘은 먼데이인데요. 넌 뭔데요? 진짜 오늘 진짜 많아요. 근데 하지만 이미 두 개는 끝냈어요. 아, 너무... 라디오도 하고 왔고 유스 산옥도 하고 왔습니다. 유뜨! 우리 유뜨 산옥 때 올리비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하지만 메두사 때는 이제 들어오니까 좀 많이 반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심플리 케이팝 음악 오빠. 방송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저희 유스와 메두사까지 보여드리게 됐는데 유스를 처음 보여드리는 무대인데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유스를 이렇게 음악 방송에서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를 기원하면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따뜻하게 보내세요. 네, 앞으로 저희 저스트비의 활동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오케이. 왜 이래? 뮤직뱅크에 왔습니다. 그 활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네. 팬분들, 말리는 분들도 계셨지만 끝내 뚫었습니다.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말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끝내 여러분 뚫어버렸습니다. 어떤가요? 농담이고 가짜입니다. 가짜. 오늘 눈이 내렸어요. 맞아요. 처음 들었죠. 못 봤어요. 다 봤어요? 좀 봤어. 아, 어떻게 봤어요? 빈 줄 알았는데 눈이더라고요. 못 봤어. 자고 있었어. 아, 11월에 눈이 웬 말이냐.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해서 메두사 뮤직뱅크 무대가 끝났습니다. 박수! 예, 오케이. 어땠나요? 어땠어요? 아, 일단은 어땠어요? 저는 오늘 의상이 되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멤버들도 되게 멋있는 것 같고 멋있는 무대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네네. 태우 씨는 어땠나요? 오랜만에 이제 저희 팬분들 앞에서 무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또 기분도 굉장히 좋고 맞아요. 이제 나온 무대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기가요에서 만날까요? 그럼 지금까지 지연이었습니다. 올리비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오늘 진짜 첫눈이 내렸지 않습니까? 이건우 씨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다. 그러면 와서 서펑가 따다따다따다 안 갔다 일어났다. 내가 못 일어났어. 좋았어. 좋았다. 자, 오늘 이렇게 뮤직뱅크부터 우리 올리비와 함께하는 앵콜 팬사인회까지
끝났습니다. 박수. 아, 저희의 이제 매도사 활동의 팬사인회는 모두 끝났는데요. 이제 근데 일요일에 인기가요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네, 일요일에 인기가요 때 오신 올리비들 또 만나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그 전에 이제 저희 오늘의 의상을 조금 얘기를 해봐 주시겠어요? 오늘 의상 뭐죠? 데님 청, 느낌이네요? 청과 데님? 네. 그리고 약간의 구두? 구두요? 구두 없어요. 멋있습니다. 네. 저스피랑 아.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인기가요 의상도 기대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저스피였습니다. 빠바바바바. 저의 리허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분 뒤에 리허설 마지막입니다. 막방 찐막 다녀오겠습니다. 갈게요. 저는 오늘 인가 매점을 다녀왔습니다. 인가 매점에서 저는 토레타 제로 음료 없으면 어떻게 살 건가요, 임지민 씨? 저는 제로 음료 없었다면 다이어트에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로 연락주세요. 이게 지금도 제로잖아요. 제로 아무 제로 연락주세요. 크리스피 도넛 먹고 싶어. 그래서 걔 케이블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괜히 뭔가 그런 게 먹고 싶다니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힘든 그의 다이어트. 하지만 어제 바디 체크를 좀 했는데 굉장하던데요. 결과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바에서 반응이 좋기를 바랍니다. 좋지 않으면 저는 슬퍼요. 도망갈 거예요. 안 해. 뭐 반응보다도 그냥 본인의 챌린지라 생각하고 하세요. 노력한 그 모습을 좋아하겠지. 그렇지 않을까? 무대에서 이제 그 퍼포먼스를 위해 그 임팩트를 위해서 너가 희생해서 한다는 거 그 마음을 좋아해 주겠지. 이렇게 제로만 마시고 제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지금 리허설까지 다 끝냈는데 지금 건우 씨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사진 찍어요? 아싸, 나 건우랑 사진 찍었다. 나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오, 좋아. 안 보여. 난다 됐다. 오케이. 네, 생방송 SBS 인기가요. 네, 저희 저스피가 인기가요를 막방으로 이렇게 내부서 활동 해봤습니다. 이제 진짜 끝입니다, 여러분. 정말 매도사 활동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활동이었는데 그 활동 동안도 올리비 볼 수 있어서 일단 너무 기뻤고 다음 활동에는 더 많이 올리비를 볼 수 있는 그런 스케줄들이 많았으면 좋고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멤버들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인기가요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딱 찰떡이었어요. 우리 윗백으로 블랙 화이트 입었는데 뭔가 톤도 윗백 톤이어서 오, 잘 찍어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뭐가 남았죠? 활동은 끝났지만 마마가 남았습니다. 네, 마마의 무대가 남았습니다. 우리 올리비 마마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인사 누가? 상우. 네, 여러분 저희 다음에 더 멋있게 돌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지금까지 저스피였습니다. Love you. 감사합니다. 고마워요.